세상 모든 인사이트 요약, 이것만 알면 끝. 여러분들, 올해 초에도 야심찬 목표를 세우셨나요? 중도 포기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미국 UCLA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새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은 겨우 8%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8% 안에 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목표를 세울 때 거창해지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를 성취하고 싶어 해요.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가장 필요한 딱 한 가지만 목표로 삼는 건 어떨까요? 그 후엔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목표로 최대한 잘게 쪼개보는 거예요. 우리 몸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너무 쉬워서 도전한다, 변화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작게 이뤄가다 보면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설정해도 매일 실행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요. 목표 달성 실패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실패라는 감정이에요. 목표 달성 속도와 완벽한 과정에 집착하게 되면 실패의 감정에 빠지기 쉬워요. 좌절감이 오래가게 되고 습관 형성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실패라고 쉽게 단정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차곡차곡 하루를 쌓아나가 보면 새해 목표를 이뤄갈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댐이었습니다.